안녕하십니까. 인디패스의 김태희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DAT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항상 이제 상담 초기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DAT 공부 어떻게 준비 중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좋다는 얘기나 나쁘다는 얘기 같은 경우를 한국어 아니고 영어로 얘기를 한다 치면 이제 고소당할까 봐 겁나서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설마 이제 거기 외국 사이트에서 이것까지 봐서 저를 고소하진 않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교재를 공부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DAT 시험을 두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여기 레딧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검색을 해봤어요. 뭐로 공부하는 게 좋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한 번씩은 다 찍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캐플란도 해보고, 바론도 해보고, 제 이그샘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뭐냐, 하여튼 기본적으로 해볼 만한 것들은 다 해보게 됐고, 또 저희가 이제 워낙에 또 수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하나씩 이렇게 교재를 갖고 와요. 교재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교재를 한번 풀어보고 저런 교재를 풀어봐가지고, 제가 생각해볼 때 이제 DAT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모든 교재들은 다 한번씩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DAT는 그냥 DAT 디스토리어가 너무 압도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냥 다른 교재가 추종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DAT 디스토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1대1 세션이라던가 이렇게 온라인 세션에 비디오가 되어 있진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경우는 DAT 디스토리어가 짱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아요. 사이언스는 그쪽이 최고긴 해요. 근데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교재는 그냥 DAT 부트캠프가 최고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 한 단계 더 넘어서는 하늘 위에 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만 생각할 거가 아니라, 만약에 QR과 PAT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통합해서 생각해 본다 치면은, 그냥, 최고는 그냥 DAT 부트캠프입니다.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1대1이나 이런 강의가 없는 거는 둘째 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그 강사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 특히 이제 뭐 PAT라던가 이런 거 설명한 거 듣고 있으면 정말 한심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 정도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RC 강의도 그렇고 QR 강의도 그렇고 PAT 강의도 그렇고 사실상 전혀 배울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혼자서 연습해가지고 연습 문제를 푸는 데는 그거보다 좋은 그 교재는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 강의를 듣는 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K사로 시작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테니까 KA 그 회사.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장점 이제 1대1 강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1대1 강의가 조금 비싸죠. 근데 비싸긴 한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이제 PAT 점수 뭐 예를 들어 뭐 DAT 점수 몇 점이나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DAT를 시험을 보기는 했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막 22, 23점을 바라시는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 자체가 20점밖에 못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야. 해갖고, 어떤 정도의 좋은 점수를 받는 어떤 노하우를 갖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마디로 이제 합격해놓고 한 다음에 잠깐 비는 시간 동안에 알바식으로 돈을 얼마든지 벌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그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문적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 학원 그쪽을 추천하는 편은 아니긴 하죠. 가지고 이제 그런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은 있으나 가격이 비싼 만큼 그만큼의 가성비를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DAT를 가지고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DAT 부트캠프를 다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남는다 싶을 때는 이제 그때서야 이제 DAT 디스토리어 이 정도를 공부하시고, 근데 나머지 교재 같은 경우는 그 공부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교재 퀄리티이다,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교재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후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베스 감사합니다.